당신은 진짜 뭘 나한테 이겨볼래? 난 당신한테 이길 생각은 없어. 그냥 우겨서 나의 소원을 하나 듣게 할 아니 내가 이겼는데 또 우겨서 네 거를 하자고? 어쨌든 배고프다 그지? 내가 만들어줄게 밥. 뭐 할래? 오케이. 뭐 할래 뭐? 당신 18번 해주세요. 가지 탕수육. 당뇨병 가족력 영향과 부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는 식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요즘 고기들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고기보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혈관 노폐물 제거엔 또 가지가 또 대마왕이 되잖아. 옛날엔 진짜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몸에 좋다, 건강하다 그러면 먹게 돼. 부창부수, 남편을 따라 아내 또한 솜씨 발휘에 나섰는데요. 저희가 집안이 내력이 어머님도 당뇨가 있으시고 애아빠도 당뇨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금치가 수분 함량도 높고 그리고 섬유질도 풍부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섭취하실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시금치 덮밥과 혈관 노폐물 제거에 도움된다는 가지 탕수육까지 부부만의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는데요. 오 맛있겠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50몇 년을 조금 정크푸드를 먹긴 했어. 근데 요즘 이렇게 건강식 먹으니까 솔직히 좋긴 좋아. 좋아. 당신의 요리를 내가 한번 맛보겠어. 어때? 맛있죠? 맛있죠? 아니 이건 뭐야? 시금치덮밥. 시금치? 오 맛있네. 얘가 또 당뇨에 시금치가 좋다는 거 아니야. 당뇨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뽀뽀이가 당뇨가 아닌 걸렸구나. 당뇨가 그 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뭐 저는 당뇨가 없지만 혹시나 또 이제 가족력으로 물려받을까 봐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식습관이라든지 뭐 운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하라고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누구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부부는 건강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